민선 8기 경기도를 이끌어나갈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공식 취임했습니다. 임기 첫날 김 지사는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 탓에 예정돼 있던 취임식을 취소하고 현장 업무에 돌입했습니다. 최창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 임기 첫날, 취임 선서도 뒤로 하고 가장 먼저 찾은 곳은 재난안전대책본부입니다. 경기 지역 집중호우에 대응하기 위해 당초 예정됐던 취임식을 전격 취소한 겁니다. 김 지사는 수해 현황과 복구 계획, 대응책 등을 꼼꼼히 따졌습니다. 7월 초순까지 장마 전선이 왔다 갔다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태풍이 우리나라 한국으로 올 수 있다고 하는 예보가 지금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까지 만전을 기해서 근무에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혹시 또 올 수 있는 또 폭우나 또 이거 대비해서 잘 근무해 주길 바랍니다. 또 이렇게 이재민이나 이씨 대표 이렇게 나왔을 적에 우리 공동체를 좀 이렇게 같이 서로 이렇게 포용하고 상생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신경 쓰면 좋을 것 같으네요. 집중호우 피해와 복구 상황을 보고받은 후에야 취임 선서를 했습니다. 이어 업무 인계인수서에 서명한 후 곧바로 민생 1호인 경기도 비상경제대응조치 종합계획을 결재했습니다. 경제위기 상황에서 민생 문제 해소를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뜻입니다. 저는 아주 무거운 책임감과 함께 겸손한 마음으로 오늘 첫 출근을 했습니다. 초심을 잃지 않겠습니다. 겸손하게 도민들 말씀 경청하면서 도민들을 주인으로 섬기겠습니다. 또 제가 했던 수많은 공약과 정책, 말의 빚들 차근차근 갚아나가겠습니다. 당초 취임 행사로 계획됐던 맞선 신고식은 조만간 타운홀 형식으로 도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기 주TV 최창순입니다.